지금 보시면 표고 갈라 풀라가 내리면 이만 7,900 유치 6,000원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판매 달러는 3,900달러인데 3,900달러는 물론 보통 한 달에 4만 원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4월이면 무기를 몇 달 정도 판매를 하는 게 정상 같은 거였는데 지금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라도 7,900달러 판매 거의 2배가 빠른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보다 빠른 건 엄청 많은 거고 이거에 반해서 법인지 이벤트인지 모르는 거라서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알려주려고 일단 영상을 하는 거고요. 그 후에 AK-60발들이 탄창을 어떻게 구해서 건수밑에 투를 진행했고요. 드롭스가 너무 많이 오는데 딱히 쓸만한 건 없어가지고 확인 안 하고 초록색 뭐가 보여가지고 봤더니 메칸짜리 키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금고 열쇠랑 퀘스트 열쇠 같은 것들 챙긴 다음에 레이드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판은 트레일러 파크에서 스폰했어요. 원래는 별로 좋지 않은 스폰이라고 하겠지만 사무실을 가야 되는 저에게는 꽤나 좋은 스폰입니다. 퀘스트도 퀘스트지만 여기 사무실 자체는 타밍이 나쁘지 않아서 딱딱 훑고 올... 저를 쏘는 총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히 좀 할게요. 사실 여기도 커스텀 휴본의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문이랑 문 쪽이 아직 그 렌더링이 안 된 그런 곳도 사격을 하는 건데 문을 나갈 때 제일 조심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스캐브나 PMC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언노운키도 남아있었고요. 언노운키가 남아있었으니 인텔 건물도 이제 사람들이 안 지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살려야도 노려봤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당장 인텔 건물의 후발자인 것 같은데 들어가고 싶으면은 담장 쪽에 붙어서 이동하면서 2층의 창고와 인텔방 쪽에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1층을 파밍을 하려고 보고 있는데 1층 뒷문이 열려있었어요. 이러면 선택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1층이 열려있는데 2층이 닫혀있다? 이거는 이제 존버 아니면은 스캐브가 연건데 저는 지금은 존버에 좀 더 영혼을 주고 싶어요. 아쉽게도 올드가스 탈출구는 열려있지 않았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킬퀘스트는 제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캐브를 죽인 다음에 파밍을 하는데 아이템 확인 경험치가 100 후반이 나온다? 이러면은 기본 아이템 말고 뭔가가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가방이 있으면 가방, 가방이 없으면은 포켓 정도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상대 PMC가 권총이라도 겨우 이긴 것 같아요. 파밍도 마치고 이제 퀘스트 진행하러 왔습니다. 가능하면은 앞에 탈출구가 열려있으면 좋겠. 히든 세시를 파밍하려고 하다가 헤드셋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후에 발소리까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다리가 많이 보였으면 다리 레그메탈을 노려봤을 텐데 가기 아쉽겠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친구는 나오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나오는 걸 계속 기다리는 것도 취향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면서 저 친구를 잡아서 얻는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을 위해서 탈출구로 향했고요. 가는 길에 USB 포인트 하나 확인해주고 가스 애널라이저 확인하러 가다가 스케브랑 대전. 그리고 한 번 더 끄죠. 이렇게 스캐브들을 잡아준 다음에 나머지 한 정도 채운 다음에 간단하게 탈출하면 될 것 같아요. 1분간은 기본 총알이 BP예요. 만약 1레이드에서 이 총을 보게 되면은 총을 먹지 않더라도 한참 정도는 꼭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 후 체크해서 레그맨의 퀘스트 열쇠를 얻었습니다. 운이 좋아요.
파밍을 끝내고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로 퀘스트를 진행할 생각이 아니라 뭐 하시면은 이제 까먹지 말고 퀘스트 문서를 보관용에다 옮겨두시는 거를 꼭 하셔야 돼요. 운이 좋게도 2층 기숙사 1티어스 분입니다. 바로 기숙사부터 들어갈게요. 초반에 2층 기숙사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 재킷 두 개는 무조건 파밍하는 편인데 다만 문은 꼭 닫아주세요. 그 후 물방 체크 한번 하고 금고방 파밍을 했어요. 기숙사는 잠겨있지 않은 방에도 숨겨진 재킷들과 파밍 포인트가 많아요. 만약에 본인이 제일 먼저 왔고 그 후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면은 재킷들도 파밍하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파밍이 끝난 다음에 탈출구를 향하면서 택시 탈출구 정보 한번 확인해주고 마음 같아서는 바로 탈출하고 싶었지만 지금 바로 나가면 아마 탈출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지나가면서 스캡을 하고 바로 기숙사로 향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위치가 좀 더 좋았어요. 차 밑에서 제가 먼저 정보를 볼 수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제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면서 히든 세시도 파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굳이 물방을 찍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파밍만 간단하게 하고 탈출을 노리려고 했는데 벗는 돌랑 스키브 멈블 소리가 들리네요. 2층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1층에 있는 것 같아요. 스케브는 잡았고 스케브가 우측으로 가고 있었고 총소리도 우측에서 들렸으니까 아마 1층 우측에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본 결과 복도를 끼고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인데 무기는 제가 봤을 때 샷건과 권총이에요. 저는 현재 안면 보호를 하고 있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오클 방어구 지제를 착용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저 두 무기 상대로는 충분히 교전해볼 만합니다. 좋습니다. 우측에서 철 밟는 소리 후 바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는 2층에서 누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들어온 PMC의 무장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저도 이미 교전이 방금 끝난 상태라서 제 장탄수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굳이 붙어줄 필요 없고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빠진 다음에 당연하게도 저에게는 따뜻한 캠프파이어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크로스로드까지 와서 안전하게 탈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초반에 조금 힘든 권총 퀘스트까지는 클리어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3번째 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